안녕하세요. 이두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투자분석사 제1과목인 증권분석 기초의 계량분석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보시면요. 앞부분에 출제빈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보시면 출제빈도에서 이제 각 챕터별로 어떤 비중으로 출제가 됐나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통계학 쪽에서 25%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골고루 출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시게 되면 초반에는 좀 쉬운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영역 자체는 앞쪽에 수익률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 위주로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점점점점 저희가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회기 분석과 예측 쪽에서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공부를 하실 때도 저 뒷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시험들이 이제 이런 식의 통계학과 관련된 시험들을 보게 되면 초반에는 통계적인 개념들을 묻는 질문들이 나온다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회기분석 쪽으로 넘어가서 좀 어려운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 있고요. 다만 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 수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서술적으로 서술되는 문제들 있죠. 예를 들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고르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가설 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용까지 다 아실 순 없지만 적어도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앞부분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서는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나가진 않을 거고요. 중요도 순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회기분석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분석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가 회기분석을 할때두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단순 선형 회기 분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하나는 다중 회기 분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설명 변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에 따라 가지고 저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베타를 추정을 하면 우리가 B라고 하는 애를 추정하게 되는데 그 값이 뭐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려면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외우지 말고 어떻게 외우면 좋냐 그랬냐면, 위아래를 다 n-1로 나눠주시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죠? 위에는 표본의 공분산이 되고, 밑에는 x의 분산의 꼴이 되고, 그죠? 그리고 얘는 공분산이 상관계수 r과, 그죠? rho를 추정한 값이에요. 각각의 표준편차라는 사실을 알면,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r 곱하기 sy, 나누기 S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식을 기억을 해두시면 여기로도 갈수 있고 여기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정하는가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건 뭐였냐면 우리가 추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하나인 최소자승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다. 그리고 최소자승법은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어야 했나를 생각을 해보면, 저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차항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죠. 자, 우리가 이런 식의 회귀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다. 그때 만약 우리가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입실론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가정을 했었냐면, 첫 번째가 입실론의 기대값이 0이다. 그죠? 오차항은 평균적으로 0의 값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요거는 교재에서는 빠져 있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오차항의 분산항이 일정하다. 그죠? i가 없고 그냥 시그마 스퀘어였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등분산성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저런 오차항들끼리 간의 관계가 없다. 그죠?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네 번째가 뭐였냐면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정규성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얘는 독립성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플러스 요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가지 성질이 만족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었냐면 저런 가정들이만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등분산 가정이 깨지게 되면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산성이다 라고 불렀었고요. 이분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경우에는 여전히 불편성은 여전히 만족하는 추정량이 나오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었어요? 가설 검증 결과가 이상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면 얘를 찾기 위해서는 잔차를 그려본다거나, 그죠? 잔차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아니면 검정들을 할 수 있는데 골드펠트콘 테스트, 브로시페이간 테스트, 그다음에 화이트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플러스에서 산점도까지 잔차 분석까지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WLS나 GLS 혹은 변수변환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번엔 독립성이 깨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상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보통 타임 시리즈, 시계열에서 발생하는 문제죠. 그죠? 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편성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하지만 뭐에 영향을 주냐면 가설 검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너비나슨 검정이라든가 아니면 폰 노이만 검정 같은 검정을 할 수 있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만약 디텍트 했다. 그럼 디텍트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GLS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크란 오커 트랜스폼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교성 같은 경우에는 잔차도를 통해가지고, 그죠? 혹은 확률 그림을 통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변수변환을 이용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 부분이 사실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편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런 하나하나 문구들이 다 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WLS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분산성이라고 부른다. 혹은 등분산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디텍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한다라고 하는 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중 회귀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가정이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설명 변수들끼리, 그죠? xi1, xi2 이런 설명 변수들끼리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그죠? 작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죠. 얘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였어요? 다중공선성이라는 문제였죠. 얘가 만약 상관계수가 굉장히 커버리면 혹은 선형적으로 독립인 관계에 있지 못하면 다중공선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편성은 상실하지 않지만 유효성, 효율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T값 자체가 굉장히 0에 가까워져 버린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린 T값을 계산할 때 스탠다드 에러를 가지고 회귀 개수를 나눠주는데 만약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스탠다드 에러 값이 엄청 커져서 이 값이 작아진다 그랬죠. 그죠? 0에 가까운 값이 나와서 실제로는 기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각해야 할 것들을 기각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디텍트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디텍트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설명 변수들끼리 상관 계수를 보는 겁니다. 상관 계수가 굉장히 높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추정을 했는데 R스퀘어 값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T값이 이상하게 나오면 즉 모형 자체의 적합도는 높은데 하나하나의 변수들이 설명력이 없다고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본 교재에서는 그냥 문제가 되는 변수를 하나 골라가지고 빼내라, 제거해라 라고 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면 그 외에도 몇몇 가지 추가적인 가정들이 있었죠. 다중 회귀 분석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게 있었어요? 필요한 변수들이 모두 모형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 필수적인 변수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불편성은 그래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라면 불편성까지 상실하게 되고 불편성과 일치성을 상실하게 된다 얘기를 했었고요. 불필요한 변수를 포함하면 그럼 어차피 불필요한 변수였기 때문에 뭐 불편성 자체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분산 추정치가 이상해진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비선형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선형이 아닌데 지금 선형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분석을 한 거니까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당연히 개수값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나올 거고
대신에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2차였다라고 하면 2차 항을 우리의 설명변수 중에 넣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변수 변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케이스가 가성적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실제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R스퀘어가 크게 나오는 그런 식의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제 12개월 데이터들이 그런 식의 성질을 많이 갖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값들이다라고 하면 사실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성적 회귀 분석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적합도 검정과 관련 거죠. 적합도 검정은 실제로 계산 문제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수정 결정 개수를 계산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죠. Total Sum of Squares는, 그죠? Error Sum of Squares랑, 그 다음에 Sum of Squares for Regression이라고 한두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가 R-Square라고 해서, 이 부분은 모형에서 설명 못한 부분, 이 부분은 모형에서 설명한 부분이니, 전체 y의 총 변동분에 모형에서 설명한 부분의 비율을 가지고 결정 개수라고 부르면서 이 값이 항상 0하고 1 사이에 있게 되는데 그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단순 회귀 분석이라면 그때는 이 r 제곱이 R스퀘어랑 같다 그랬어요. 이 R이 뭐냐면 상관계수의 제곱인데 어떤 상관계수냐면 설명변수와 피설명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의 제곱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도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뒤에서 우리가 바로 뒤에 수정결정계수가 나오는데 수정결정계수랑 연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정의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설명변수를 막 늘리면 아무리 쓸모없는 변수를 하더라도 적어도 이 값이 그죠? 늘어나진 않더라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관계가 없어도 어쨌든 영향을 조금은 줄 거고 그래 버리면 이 값이 작아져서 결국엔 R스퀘어 값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무작정 많은 변수를 때려넣을수록 R스퀘어 값이 점점점점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정말 괜찮은 모형이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설명계수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뭔가 페널티를 주는 그러한 적합도 검정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자유도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죠. 우리는 토탈 썸 오브 스퀘어스랑 에러 썸 오브 스퀘어스랑 그 다음에 리그레션 썸 오브 스퀘어스가 있으면 얘의 자유도는 항상 n-1이었고요. 그죠? 얘는 y가 주어지는 순간에 y바를 계산하면서 자동으로 n-1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SSE는 얼마라 그랬어요? n-k, 그죠? SSR은 k-1,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R스퀘어, 기존의 R스퀘어에다가 어떤 식의 제약을 주냐면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각각을 자기의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SSE 같은 경우는 n-k로 나누고 SST 같은 경우는 n-1로 나누면, 그죠? 그러면 얘를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k 값이 커짐에 따라 요 값이 커지면 요 값은 작아질 거고, 그러면 이 값은 커질 거고, 그럼 이 값은 작아지니까 설명계수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점점 R스퀘어는 작아지겠죠. 어떤 경우에요? 새로 넣은 변수가 충분한 설명력이 없다면, 하지만 충분한 설명력이 있다면 저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넣으면 더 크게 R스퀘어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결정계수 같은 정도의 문제는 실제로 한번 출제된 적도 있고 저 정도의 문제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네, 적합도 검정하고 나면, 그런 거였죠? 우리가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걸할 때, 맨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게, 컨셉이 뭐냐? 뭘 하자고 하는 거냐? 그죠? 두 번째, 어떻게 유도할 거냐?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정이 필요하냐?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세 번째가 뭐였죠? 어떻게 유도해낼 거냐? 그래서 유도 과정이야 뭐 그렇다 치고 그래도 최소한 베타를 추정한 그죠? B의 공식 정도는 기억해놔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얼마만큼 피팅이 잘 되는가, 즉 적합도라고 하는 걸 보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죠? R스퀘어랑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가 있다. 수정 결정 개수가 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다섯 번째가 뭐죠?
우리가 선택한 설명 변수가 적절하게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죠? 적절하게 y를 설명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만든 모형이 적절하게 y를 설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린 두 가지의 가설 검정이 필요한데, 하나는 t검정, 또 하나는 f검정이죠. 그죠? t검정은 일반적으로,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다루고자 하는 건 이런 거죠. 베타가 0이냐? 베타가 만약 0이라면 내가 선택한 설명 변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얘를 가설 검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t값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계산한 b에서, 그죠? 베타를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b에 표준 오차로 나눠주면 걔가 t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가 m-k인 자유도를 t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만약 단순 회귀분석이라면 n-2가 될 것이고 다중 회귀분석이라면 n-k의 자유도를 갖는 예, 그걸 갖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하면 됐어요. 그리고 만약 f라면 설명 변수들을 한꺼번에 가설 검정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b1은 b2는 베타2는 베타3는 해서 얘네들이 다 0이다 라고 하는 걸 가설 검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갖다 쌓으면 된다 그랬죠? 그죠? r2 값이랑 비슷합니다. f를 할 때는요, 이제 이게 항상 ssr이냐 ss2냐가 중요한데,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거, 그죠? ssr 부분을 자기의 자유도로 나눠준다 그랬죠? 그래서 k-1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sse, 에러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기의 자유도로 나눠준 다음에, 얘가 자유도가 각각 k-1-k인 f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회귀분석과 관련된 내용 거의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에는 이제 시계열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시계열 쪽은 사실은 뭐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래 시계열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리마 모형과 같은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다뤄야 되는데, 여기선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이라서,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그 흐름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추세로 모델링하고, 그냥 계절도 모델링하고 싶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뭘 하죠? 평활법을 이용해서, 뭐 지수평활법이나, 아니면 이동평균법을 이용해서 불규칙 변동을 제거를 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만약 우리가 모델링 하고 싶은 게 계절적 변동과 추세 변동만 있다면, 계절성 지수, 계절 지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계절성을 제거를 해버리죠. 그런데 남은 나머지를 가지고 추세를 추정한 다음에,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분석하듯이, 다만 설명 변수가 t라고 한 시간에 의존하는 함수가 돼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모형이 만들어지는, 그죠? 그런 애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추정한 다음에, 여기서 추정된 값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값을 추정해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계절성을 적용해서, 그죠? 계절 변동을 집어넣어가지고 추정하는 방식으로 굴러간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수평활법이나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기에도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셔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쭉 따라가시면 되고, 다만 제가 그 수업 중에 말씀드린 오타만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잘 생각을 하셔서 해결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으로 자주 나왔던 거는 수익률과 관련된 거죠. 그죠? 수익률 쪽에서 뭐 단리, 복리, 연속 복리 이런 컨셉도 물론 중요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볼 만한 문제들,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들이라고 하면, 계산과 관련된 것은 그거겠죠. 우리가 홀딩 피어 리드 리턴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얘는 뭐였냐면 기간하고 관계없이 결국은 내가 처음에 얼마를 들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얼마를 들고 끝났는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산한 수익률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면서 애뉴얼라이즈드 리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애뉴얼라이즈드 홀딩 피어 리드 리턴, 그죠? 얘는 뭐냐면 연율화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율화는 항상 이렇게 한다 그랬죠. 연 단위로 계산된 수익률이 있으면 이렇게 해준 다음에 n년분의 1, 그죠? 그리고 만약에 n이 기간이 1년보다 짧다면 그때는 분수의 형태로, 6개월이라면 2분의 1, 3개월이라면 4분의 1의 형태로 여기다 넣어주면 4승이 되거나 제곱이 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연율화 홀딩 피어리드 리턴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수익률들은요, 뭐 내부 수익률, 금액 가중 수익률, 시간 가중 수익률 이런 애들이 있었죠. 한번 기출됐던 문제가 뭐죠? 시간 가중 수익률과 관련된 겁니다. 펀드 매니저의 성과 평가를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였어요?
투자자, 자기가 투자하는 시점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자산을 유출입 하는, 자금의 유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같이 그 퍼포먼스 평가라고 한다면, 예, 금액 가중 수익률이 맞는데, 펀드 매니저처럼 그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 가중 수익률이 좀 더 적절하다고 했죠. 그래서 기하적으로 연결한다라고 해서 각 시점별, 거대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점별로 끊어서, 그죠? 현금이 없는 동안의 수익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서 기간 수익률을 산출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시간 가중 수익률,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죠? 만약 평균을 내야 한다면, 예, 여기 예이키형으로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하 평균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 실효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단리를 기준으로 연단위로 환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실효 수익률은 복리를 기준으로 연단위로 환산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 차이, 그죠?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떠올려 보시라고 했었죠? 산술 평균은 이거고, 기하 평균은 이거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이게 항상 이거보다 크거 낫다라고 하는 걸 이미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언제였냐면 A가 B일 때였어요. 그리고 A하고 B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 개의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두 개의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되죠. 그죠? 자, 그 정도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면 자료와 척도 관계에서도 명목척도, 서열척도, 구간척도, 비열척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어떤 걸 포함하는가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심경향척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중앙값, 최빈수의 관계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면 삼포척도인데, 예, 삼포척도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변동계수도 얘기도 나왔었고요. 분산계산공식도 나왔었고, 공분산도 나왔었죠. 이쪽 관련해서는 삼포척도, 공분산과 상관계수 다 정확하게 내용들을 기억해 두시고 장단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분산하고 상관계수 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거였죠. 자, 우리가 공분산이라고 하는 애는 편차의 곱의 평균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걸 얘기를 했었냐면, 선형관계만을 잴 수 있다. 선형관계만 잴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만약, 로 같은 게, 상관계수는 코베리언스를 각각의 표준편차로 나눠준 거니까, 공분산이 0이면, 그죠? 공분산이 0이면 상관계수는 0이에요. 반대로. 상관계수가 0이면 공분산은 이것 두 개를 여기다 곱해준 거니까 0이겠죠. 그래서 공분산이 0이다 라는 말하고 상관계수가 0이다 라는 말은 같은 얘기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뭐였냐면, 어떤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 라는 말은 선형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얘기를 했었죠. 저 문제가 사실 대부분의 금융 이쪽 바닥에 있는 그 자격증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컨셉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도 첨도가 있죠. 자, 외도 첨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외도하고 첨도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였냐면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 외도는 어땠냐면요. 외도는 스큐라고 하는 게 결국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였고, 결국 외도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예, 이 긴 꼬리가 왼쪽에,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였고요. 그죠? 외도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반대로 꼬리가 길게, 오른쪽으로 있는 거였죠. 그래서 외도의 방향과 꼬리의 방향이 일치한다. 그죠? 치우쳐져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판단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좌우 대칭이면서 유니보날인 분포가 있으면 얘는 모드하고 미디언하고 민이 다 한 포인트에 있는데, 만약 꼬리가 이쪽 꼬리 이렇게 두터워진다면 그때는 극단적인 값들이 많아지니까 평균은 극단치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쪽으로 달려나간다. 그죠? 미디언은 민만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애들이 많아지면 요 50%가 되는 지점으로 이동할 거니까 조금 움직일 거다. 모드는 거의 안 움직일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민이 있는 곳이
외도가 있는 곳이다. 그죠? 민이 있는 곳이 꼬리가 긴 곳 쪽이고, 그래서 민과 미디언을 비교해서 결정할 수 있고, 모두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컨셉을 기억하시고요. 첨도 쪽에서는 정규분포보다 꼬리가 두텁고 가운데가 뾰족한 애를 급첨이라고 한다 했죠. 그죠? 그리고 얘는 첨도가 0보다 큰 분포였어요. 그죠? 정규분포의 첨도가 0이었죠. 그래서 만약 엑세스 커토시스라고 해서 초과 첨도로 정의를 하는 경우라면 3을 기준으로, 그냥 아무 표현이 없다면 0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했어요. 0을 기준으로 첨도가 0보다 크면 페테일, 꼬리가 두꺼운 분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밸리언 리스크 같은 거 측정을 할 때도 페테일 현상이 있으면 더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확률과 분포, 자산 모형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분포가 있고 아닌 분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확률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미 알고 계시던 공식이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합의 법칙이죠.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할 확률은 합집합이 발생할 확률이랑 같은데, 그죠? 걔는 뭐였냐면 A가 발생할 확률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였죠.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예. 요 벤다이어그램을 떠올려 보시면 명확해지겠죠. 요거 카운트, 요거 카운트 하면 더블 카운팅이 되니까 빼준다. 그죠? 근데 만약 어떤 경우라면 둘 사이에 교집합이 없다면, 즉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상호 배타적이라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요식이 성립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위의 식만 기억하시면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한 케이스, 아닌 케이스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건 어떻게 됐었죠? 얘는 교집합이고, 그리고 조건부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얘를 고배 법칙이라고 불렀죠. 근데 만약 독립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PA 기분 B가 B를 알든 모르든 A가 발생할 확률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식을 다 따로 외우실 필요 없이 아까 말했던 제일 위에 있던 공식, 밑에 있는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을 기억하신 다음에 독립이라면 혹은 상호 배타적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기억하시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대값과 분산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기대값은 중요한 게 뭐였어요? 기대값의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기대값은 적분이면서 서메이션이니까 더하기는 따로 쪼개서 쓸 수 있고 상수는 밖으로 나온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메이션의 성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각각 쪼개고 그러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될 텐데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냥 밖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 상수의 기대값은 항상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그죠? 요 공식 하나만 외우시면 나머지 전체를 기억하신 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분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AX 플러스 B를 계산해보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를 계산할 때는 상수만큼 커지면 편차도 상수만큼 커지니까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상수가 밖으로 나올 때는 편차 제곱을 하기 때문에 제곱돼서 나온다. 그죠? 이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분산과 관련된 공식은 뭐였냐면 이거였죠. 두 개를 합하는 어떻게 할 거냐, 혹은 상수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완전 제곱식을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이거 제곱, 공분산 텀. 그래서 A제곱, 시그마 X제곱, 더하기 B제곱, 시그마 Y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코베리언스였죠. 그죠? 그리고 공분산이 상관계수 곱하기 각각의 표준편차라는 사실을 이용해서도 식을 더 확장시킬 수 있었죠. 저 공식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산확률 분포가 나왔었는데요.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를 유심히 보시고, 특히나 포화성 분포 같은 경우 저희가 수많은 모델링을 할 때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특히나 주가랑 관련된 모형을 모형화할 때 이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정규 분포, 지수 분포, 대수정규 분포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정규 분포는 이제 브라운 운동하고도 관련이 있고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 하는 성질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수 분포 같은 경우에는 모양새가, 그죠?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다.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생겼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하셔도 예, 스토리를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는 어떤 거였죠? 로그를 씌우면, 그죠? 로그 노말이라고 했어요. 로그를 씌우면 노말이 되는 분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는 정규 분포를 따른 애를 이렇게 해놓으기 때문에 지수를 해놓으니까 얘는 절대로 0보다 작아질 수가 없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양의 값을 갖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했던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포 자체의 모양새가 이렇게 생겨서 양의 외도를 갖는 분포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수익률이 정규 분포하면 그죠? 자산 가격 자체는 S 곱하기 익스포네셜 R 이렇게 될 거니까 예, 걔는 대수정규 분포가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G스코어 그죠? 어떤 확률 변수에서 표준 편차를 빼준 다음에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얘가 G라고 하는 표준화된 값이 돼버려서 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네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과 분산이 서로 다른 값들을 비교하고자 할 때 예, 이걸 이용해서 G밸류를 이용해서 상대적인 크기를 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확률 과정과 자산 가격 모형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기하적 브라운 운동, 포화성 과정, 이항 과정, 점프 디퓨전 모형, 랜덤웍 모형, 가격 변화율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기하적 브라운 운동이 뭐 하는 산식이었는지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점프 디퓨전 모형 관련돼서는 실제로 출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이쪽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공식을 막 어떻게 외우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뭐 하는데 쓴다, 그죠?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변동성 쪽으로 넘어가서요. 변동성 쪽에서는 예, 저희가 배운 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뭐 엄밀히 말하면 네 가지인데 뭐가 있었죠? 동일 가중 이동 평균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수 가중 이동 평균. 그다음에 가치, 아치. 그다음에 가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예, 얘네들이 어디에 쓰이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수 가중 이동 평균 EWMA가 그 리스크 매트릭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산 추정 방법이었고요. 가치는 타임 시리즈 쪽의 아이디어였죠. 그죠? 그래서 예, 요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의 기간 확장이 있었죠. 그래서 스퀘어루트 T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였죠. 내가 데일리로, 예를 들면 데일리로 측정을 했다. 표준 편차를. 변동성을 측정을 했는데 얘를 월간으로 확장하고 싶다. 먼슬리로 확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월간에 들어있는 날짜 수를 세가지고 얘가 몇 밴지를 봐서 루트 T배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달 안에 장이 서날 21일이 있다. 그러면 이 루트 21을 계산해서 데일리 변동성에다가 곱해주면 그게 바로 먼슬리 변동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공식도 기억해 주시되 주의하실 점이 있죠. 얘는 어떤 걸 가정으로 유도된 거였어요? 수익률이 독립이면서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유도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 독립이 아니라면 수익률이 자기 상관이 존재한다면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혹은 이제 자기 회귀 과정, 민 리버전 같은 경우 같은 뭐 평균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시계라도 적용하기 어려울 거고요. 저거는 독립이면서 그죠? 동일한 분포가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제약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나온 두 개의 파트가 통계적 추론 부분하고 최적화랑 수치 해석입니다. 통계적 추론은 사실 출제가 그렇게 많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시험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통계적 추론에서는 구간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 가설 검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가설 검정에서도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관계라고 하는 걸 잘 컨셉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구간 추정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걸 했었죠. 구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크게 의존하는 공식이 정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중심칸 정리라고 하는 거였죠.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라면 우리는 저 모집단으로부터 끄집어낸 샘플들로 만들어준 표본 평균이, 그죠? 만약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표본 평균을 만들어낸다면 저 표본 평균으로부터 뮤를 빼준 다음에 시그마 루트 n으로 나누면 얘는
표준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어떨 때요? N이 충분히 클 때.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로 기준으로 본다 그랬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었죠. 만약 시그마를 모른다면 그때는 S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얘가 T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만약 중심칸 정리를 쓰고 있다면 어떤 얘기가 성립하냐면 N이 3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가 거의 T분포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이걸로 구간 추정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샘플 사이즈가 작다면 그때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작다면 중심칸 정리를 못 쓰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될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작다면. 그죠? 그때는 어떤 경우밖에 안 되냐면 예, 모집 단위 정규분포로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저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고 그때는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만약 시그마를 모른다면 그땐 T분포를 써야 되겠죠.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요.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 번씩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뒷부분에 카이제곱 분포, T분포, F분포가 있었는데 각각의 특징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예, 추정량의 바람직한 성질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죠? 아, 고선에 그래서 X바의 특징도 하나 보면 좋은데 이게 뭐였냐면 얘가 표준 오차고요. 얘가 평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X바를 계산하면 얘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만약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거나 아니면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그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예, 추정량이 가제된 성질들, 바람직한 성질들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추정한 추정량이 기대값이 내가 맞추고자 하고 모수랑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분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죠. 우리의 추정량의 분포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얘가 기대값을 이 위에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 근처에서 높은 확률로 우리의 모수 추정량이 관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짓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얘를 잘 맞출 거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불편성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편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였죠. 불편하다가 아니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불편성을 만족하는 추정량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또 한 가지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죠. 만약 두 개의 불편 추정량이 있는데 둘 중에서 어느 하나가 작다면 다른 한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효율적이다. 그래서 효율성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애 분산이 가장 작은 애를 뭐라고 본다 그랬어요? 불편 추정량인데 가장 분산이 작으니까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 선형 회귀 분석을 했는데 선형적으로 추정하니까 그런 걸 만족시키면 그때 뭐라고 한다 그랬죠?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 그래서 블루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선형이라는 가정이 없는 거고요. 여긴 선형인 애들 중에서 제일 나은 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점 추정하고 구간 추정이 있었죠. 구간 추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구간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건 뮤가 어떤 특정 구간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확률이 1-α가 되도록 해주는 L과 U를 찾고 싶단 말이죠. 근데 μ는 뭐예요? 모수기 때문에 분포를 갖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μ를 끼고 있는 통계량을 찾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아,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런 애가 있다. 그리고 나면 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마이너스 G2분의 α와 G2분의 α 사이에 있을 확률이 1-α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양변을 잘 정리를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왼쪽과 오른쪽 한꺼번에 붙여서 이렇게 써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X바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서 이 식을 가지고 추정을 한다 그랬어요. 다만 만약 우리가 시그마를 모른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그마를 모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N이 30보다 크냐 크거나 같냐 두 번째 케이스는 N이 30보다 작으냐인데 N이 30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그마 대신에 우리는 S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얘가 더 이상 정규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T분포를 이용해서 T2분의 알파를 이용해서 값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N이 30보다 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T분포가 표준 정규분포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시그마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G를 써가지고 추정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죠? 그걸 가지고 구간 추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분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모분산에 대한 추정은 이걸 이용한다 그랬어요. 표본 분산에다가 자기의 자유도를 곱한 다음에 그거를 시그마 스퀘어로 나눠준 애가 카이제우프 분포를 따른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유도가 N-1인 카이제우프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가설 구간 추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가설 검정이죠. 가설 검정 쪽에서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실제로 가설 검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절차에 따라서 한 번만 그죠? 하나를 해보시면 스토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시험에서 나올 법한 거는 G검정하고 T검정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물론 회귀분석으로 넘어가면 F검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실제로 가설검정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F검정에 갖는 특징을 물어보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가설검정 쪽에서 만약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이쪽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죠. 보세요. 자, 귀무가설이 사실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귀무가설이 거짓일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의 가설검정 결과는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기각 못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자, 귀무가설이 사실인데 기각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했어요? 일종 오류다. 그리고 그 크기가 알파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귀무가설 사실인데 기각을 못 시킨다? 상관없죠. 맞는 거니까. 두 번째,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기각한다? 네, 문제 없어요. 틀렸는데 틀렸다고 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기각 못한다? 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이종 오류라고 부른다 그랬고, 얘의 크기를 베타라고 표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만 생각해보면, 귀무가설이 거짓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걸 알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이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베타라면 이종 오류를 안 범할 확률은 1-베타가 되겠죠.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귀무가설이 틀렸을 때 틀렸다고 제대로 찝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었어요? 검정력이다 라고 불렀었죠. 그죠?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샘플 사이즈를 늘리면 알파하고 베타를 동시에 줄일 수 있으나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가설 검정 하실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 판단 룰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임계값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내가 가설 검정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단측 검정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요 임계값을 잡아놓은 다음에 크리티컬 밸류를 잡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계산 검정 통계량이 요 오른쪽에 떨어지면 그죠? 여기는 기각력이니까 기각시킬 거고 이쪽은 채택력이니까 기각을 못 시키겠죠. 그죠? 이런 방식을 선택해도 되는데 두 번째 방법도 있었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 봐라. 여기가 알파, 유의 수준 아니냐. 근데 만약 내가 여기에 검정 통계량이 떨어진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확률이 알파보다 작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요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P값이라고 불렀으니 만약 P값이 알파보다 작다면 그때는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설 검정은요. 얌측 검정하고 단측 검정 둘 다 차례대로 한 번씩만 쭉 따라가면서 실제로 해보시면 스토리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6장에 가시게 되면요. 6장은 내용은 무지 많은데 사실 별로 문제로 낼 만한 것도 없고 문제 자체도 어려워요. 거기서 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 이렇게 넓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는 넓지만 문제 자체는 쉬울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실제로 6장에서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몇 가지가 없고요. 그래서 굳이 말을 한다면 앞부분의 최적화 부분에서 라그랑지 승수법, 2차 계획법, 비선형 계획법, 동적 계획법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아마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요즘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읽어주세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무얼 하건자 하는 거고 어떤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그죠? 예를 들면 컴퓨터를 쓰더라도 굉장히 어렵다. 구현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죠? 모형이 잘못 설정이 되면 우리 모형 만들어 놓고 난수 뽑는 거니까 모형이 잘못되면 다 헛소리가 돼버리는 거였고, 그죠? 대신에 굉장히 유연한 모형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세팅대로 세팅을 해놓고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해놓고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파생 상품 가격을 매긴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앞부분에 저희가 공부를 했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가 실제로 우리가 출제를 하려고 할 때 혹은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계산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나왔던 수정 결정 개수 정도 있죠. 그 정도는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계산의 버든이 있는 문제는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 EWMA 모형에서 분산 추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간단간단한 것들은 충분히 나올 법하기 때문에 또 너무 공식을 안 해주셔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